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LG화학 되겠고요.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1일 오후 4시 47분 지나고 있는데, 장 끝났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86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화학, 석유화학 분야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LG화학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자, 10년 만에 고무 슈퍼사이클 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타이어 라텍스 등 수요 증가, 천연 고무 풍기로 가격 급등세 보이시죠? 미쉐리언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고, MB 라텍스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나오죠.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LG화학, 효성화학, 애경유화 등도 고무 가격 상승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뭐 장막판에 또 5%가 올랐어요. 자, LG화학이 마이너스 3%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 증시가 좀안 좋았죠. 그리고 LG화학에는 배터리가 가장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줄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내일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내일 가격보다 앞으로의 가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 하락한 이유는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아, 미사일을 쌀 준비가 포착이 좀 됐어요. 미국에 이제 감지가 됐거든요. 보통 그 북한에서 막뭐 하면 이제 증시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영향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뭐 주가 금방 회복될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거 하나는 조금 악재일 수, 700명 위로 예, 늘어났습니다. 이거 하나 악재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국내 증시나 경기는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뭐좀 말씀드리자면, 자, LG화학에서 프리미엄 미용 필러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LG화학 하면 다그 2차 배터리, 2차 전지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다. 지금 좀 좋은 거,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 조금 지수가 안 좋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LG화학 신병기 있거든요. 바이오 플라스틱. 이거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세계 환경 이슈 나올 건데, 환경 이슈, 세계 환경 회의를 하면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들 좀더 각광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이제 쓰지 말자라는 운동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후라는 것도 어떤 바다 생태계나 어쨌든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이번에도 어떤 기대감 또 실릴 수 있고요. 4월 28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기대감 조금 실리죠. 이번에 안 그래도 석유화학 부분 수출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LG화학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좀 하락이 된다면, 글쎄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LG화학에서 만드는 친환경 제품이 ISCC 플러스 국내 최초로 좀 획득하면서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회사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저감 효과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 발생하는 모든 환경을 평가하는 LCA를 외부 업체와 좀 진행하고 데이터도 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80만 원대만 찍힌다면 저는 뭐 꾸준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솔직히 빠지더라도 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 바라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